저는 슬기로운 팩트체크 저자인 내일신문 정재철 기자입니다. 1996년에 내일신문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현직에 있고요. 현 2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뭐 부서는 여러 부서를 다녔습니다. 정치부부터 금융팀, 정책팀, 사회부 두루두루 경험을 했었고, 언론의 공익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획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서 뭐 관련된 상들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언론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으신데, 또 언론이 또 변해야 될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또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좀더 우리 언론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시민들도 조금 더 역량들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26년 동안 지금 기자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가짜뉴스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뭐 제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저는 언론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언론이 뭐 진영 논리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속보 경쟁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이렇게 팩트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 언론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언론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좀 이렇게 고민이나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2014년, 13년부터 14년까지 미국에 이제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계기가 있어가지고 연수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라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태동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언론에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저널리즘 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국내에 좀 소개도 하고 전파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팩트체크 전도사다 아니면 덕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팩트체크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인식이 됐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팩트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려낼지에 대한 팁들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실제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그 허위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책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풍문으로 혹은 뭐 떠도는 가짜뉴스 같은 걸 진짜인지 파헤치는 거죠? 단순하게 단순화시키면 그런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어떤 언론들이 어떤 뭐 정치인이나 유력한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이런 걸 전달을 할 때,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또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라 그쳤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장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서 이것이 진짜인지, 그 사람이 발언한 증거는 무엇인지 따져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들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랄까, 조금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언론의 신뢰를 좀 높여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때 A라는 후보가 이걸 하는데 뭐 1조가 듭니다 하면 정말 1조가 드는지 그걸 그렇죠.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뭐좀잘 아시겠지만 그 기자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좀 많이 우리 사회에서 뭐 떨어져 있잖아요. 뭐 흔히 얘기해서 뭐 기레기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사실은 그런, 뭐 저도 언론계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표현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하나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 언론계 전체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고, 그런 표현이 있게 된 계기는, 중요한 계기들은 사실은 몇몇 중요한 게 우리 사회에 큰 사건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기자들의 어떤 행태,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주 소수의 얘기하던 뭐 그런 기레기라는 표현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언론은 거의 뭐 이렇게 그 진실보다는 굉장히 선정주의적이고 사실과는 다른 그런 왜곡 보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표현으로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굳어지다시피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반성을 합니다. 저도 뭐 같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그런 표현들이 안쓸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님, 작가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우리나라 왜곡 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심한 편인가요?
뭐 그거를 딱 이렇게 우리나라랑 네. 다른 나라를 딱 이렇게 이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네. 것 같아요. 다른 더 우리보다 더 언론 환경이 더 안 좋은 나라들도 네,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언론 그냥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긴 한데 우리 언론의 네.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책에도 제가 썼었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언론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점 언론들이 경쟁을 속보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경쟁을 많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먼저 쓰는 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단독을 해야 된다 아. 속보를 해서 우리가 일보를 써야 된다 이런 식의 경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속보 경쟁이 돼버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네. 사실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그것을 쓰는 것보다는 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어떤 매체는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인 매체, 진보적인 네. 입장만 대변하고 어떤 매체는 또 보수적인 그렇죠. 매체 입장만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굉장히 진영 논리 때문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네. 좀 우리 좀 언론 전체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렇게 왜곡 보도하는 거는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뭐 외국에서도 당연히 네. 그런 그 성향이 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그 보수 성향의 어떤 매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있고 네. 또 지지하는 정당이 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충분히 언론도 뭐 언론 매체도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진영에 대한 가치 때문에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만연해져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래서 어떤 논리를 뭐 보수적인 논리 아니면 진보적인 논리를 뭐 이렇게 그 뭐랄까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관계마저도 비틀어버리면 그거는 그때부터 왜곡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 되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뭐 가짜뉴스를 할 수 있는 거고 허위보도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가짜뉴스의 그 탄생 예? 처음에 가짜뉴스 어떻게 태동해서 사실 그거는 딱 누가 이렇게 이게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딱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책에 썼던 것들은 네. 그 뭐랄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남아있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뭐 6세기 비잔틴 제국의 어떤 역사학자에서 네. 쓴 책에서 나온 그런 얘기를 가짜뉴스의 뭐 어떤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1475년 이탈리아에서 그 유대인 어떤 학살 유대인에 대한 그런 네. 증오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썼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가짜뉴스의 어떤 뭐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이고 그 이전에 정치인들이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잘못된 허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린다거나 아니면 네. 전쟁에서 뭐 심리전으로 이렇게 그 다른 적군들을 이렇게 뭐랄까 교란시키기 위해서 썼던 이런 것도 크게 보면 다 가짜뉴스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초를 따지면 굉장히 더 오래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뿌리가 깊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가 이제 탄생하고 지금 되게 횡행하게 된 게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누군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가짜뉴스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돈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짜뉴스가 이렇게 뭐랄까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네. 가짜뉴스를 누군가는 만들어내서 고의적으로 흘리고 이런 이유 두 가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네. 하는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뭐 뭔가 정치적 목적을 이제 네.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적 목적이야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분열시킨다거나 아니면 교란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뭐 어떤 통치학인 통치술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선거에서 네. 표를 얻기 위해 하거나 아니면 뭐 표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 가게 만들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경제적인 이제 목적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게는 뭐 시장을 막 교란시키는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거 아니더라도 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만드는 거 유튜브 같은 경우를 만들었는데 사실관계가 아닌 막 것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면서 결국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돈을 벌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한강대 학생 사망 사건의 경우. 네. 이게 그 초창기에 사건이 벌어지면서부터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람들한테 뭐랄까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일부 유튜버 이렇게 사이버 레카라 그래 네. 표현을 하던데요. 이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걸 담당하는 주로 이제 뭐랄까 보도하고 이런 그 유튜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이 막 사실관계와 다른
뭔가 이렇게 그 의혹이 되는 것들, 선정적인 얘기들, 뭐 이렇게 추측,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진짜로 뭐 어떤 뭔가 좀 다른 이렇게 내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사람들 이제 네. 뭐, 이렇게 관심을 끌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노컷뉴스랑 그 아이뉴스에서 분석한 거 보면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을 끌게 되면서 돈을 그 사람들이 다 벌었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경제적 이득은 그 사람들이 챙기고 나중에 결론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무슨 뭔가 이렇게 거대한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막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네. 것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봤어야 될 문제를 누군가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것을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었고 그 네. 결과는 누군가는 또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가 그런 형태로 돈을 번 형태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당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큰 이렇게 그런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뭐랄까 미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케도니아의 어떤 작은 소도시에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그 뭐 사이트 아니면 그런 단체가 한 140여 개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나왔냐면은 어떤 그 10대 20대 친구들이 미국 관련된 선거 내용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 특정인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때 주로 이제 트럼프 유리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네. 이것을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제 공유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돈을 막 벌게 되니까 나도 그럼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될 싶어가지고 그 마케도니아 소도시에서 140개 정도 그런 사이트가 생기고 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돈벌이를 한 거예요. 미국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젊은이들이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작가님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해서 뭐 처벌을 강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없애자는 쪽이 있는가 하는 반면 자연스럽게 자정작용에 의해서 가짜뉴스 사라지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제도적으로 가짜뉴스나 이런 거 허위정보를 이렇게 유포했을 경우에 문제 네.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좀 더 강화하자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언론이 어떤 그 취재 활동이나 언론 자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좀 위축될 수도 있고 탄압될 네. 수도 있다 그런 근거가 그렇죠. 돼서 그래서 네. 뭐 좀 우려하는 사람들은 주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의 네. 목소리가 있는 거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법으로 지금 있는 법보다 훨씬 더 센 법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우리가 지금 있는 법 속에서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네. 빈틈이 있다면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언론 스스로도 지금까지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정을 하겠다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아 이제 언론 못 믿겠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석에서 논쟁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이렇게 이 판정을 해주는 그 기준이 TV에서 봤는 데라든지 예. 아니면 뉴스에서 봤다 이렇게 하면 네. 논쟁이 끝이 나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한다 그쵸. 하더라도 네. 믿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네. 언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를 많이 잃은 측면이 아닌가.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 신뢰를 잃은 게 언론의 문제도 있는데 그건 네. 우리 전체 사회로 보면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믿을 만한 중거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러면 진실을 찾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될 것인가.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다 논문을 찾아가 전문가들이 쓴 논문을 찾아가서 확인을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언론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해나가고 또 이렇게 그렇지 못한 언론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이런 이렇게 과정들을 겪고 또한 만약에 제도적으로 빈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보강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가짜뉴스를 접근해야지 네. 한 측면으로 언론만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언론이 자정에만 맡긴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쉽지 않을 것 생각합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언론의 신뢰 회복이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가 금방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예,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행 법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기자로서 느끼기에 아 이건 너무 이거 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가짜뉴스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가짜뉴스가 더 기승을 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네. 그렇다고 따지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누구나 뉴스를 만들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유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활용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짜뉴스 커지는 거지 네. 뭐 이렇게 그 뭐 언론을 이렇게 그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만약에 억압된 사회 뭐 네. 이렇게 막 이 뭐랄까 뭐 군부가 통치한다거나 네. 이런 그런 나라는 가짜뉴스가 없으니까 굉장히 네.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데 네.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민 스스로도 네. 어떤 그런 그 뭐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잘 길러내는 것도 중요할 거고 네. 또 제도적으로 볼 때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점이 있는지는 그건 또 뭐 그 국회나 입법 단체나 정부에서 좀 잘 챙겨드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냥 언론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렇지 않고 뭐 개인적으로 그냥 민사로 해결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은 이제는 그게 너무나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부드러워 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제가 막 모든 뭐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저는 그냥 한 개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아 이런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도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네. 또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그 뭐 정부 사이드에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제도를 정비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시민 단체들도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활동들이 모이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뭐랄까 사실관계 그 팩트에 대해서 좀 무겁게 네. 받아들이는 이런 풍토 이런 게 조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어디선 정비를 하자고 제 법을 이렇게 막 강화하자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뭐 이렇게 언론 아주 센 언론인데 뭐 우리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면은 쉽게 저는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사실관계 팩트를 중심에 놓고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 시민들도 그냥 막 이게 재밌으니까 이런 정보들 가지고 막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이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보고 이걸 가지고서 검증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네. 풍토가 되면은 아 가짜뉴스가 이제 발붙이기가 좀 쉽지 않아질 것이다.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작가님 쓰신 책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짜뉴스에서 생산되는 허위 정보들의 유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게 또 딱 정해진 건 아니면 사실은 허위 정보라는 것들이 이제 가짜뉴스라는 표현 자체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쓰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언론인이나 아니면 언론 전문가들 이제 허위 정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허위 정보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뭐 미스 인포메이션이 있고 디스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네. 미스 인포메이션은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네. 어떤 뭐 알고 보니까 사실관계가 틀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 정보가 오정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네. 되는 거고요. 디스 인포메이션은 허위 정보라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거나 잘못 있게 오도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도가 있고 그걸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보들이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뉴스랑은 주로 이제 그러면 허위 정보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잘못된 정보, 그 언론이 오보를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큰 범죄에서 보면 또 가짜뉴스를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학자들끼리도 좀 논쟁이 되고 있는데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은 네. 유형별로 보면은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본 게 유머형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네. 좀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예전에는 그래서 만우절날 언론들이 막 가짜 뉴스 네. 만드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소개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사라진 게 워낙에 허위 정보가 만연하다 보니까 자칫 이제 그런 게 그쵸. 이게 농담이 아니고 너무 네.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을 장난으로 하기도 너무 이제 뭐랄까 가짜 뉴스가 만연한 세상이 돼버려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형 뭐 이렇게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네.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만형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그런 가짜 뉴스도 있고 봇 관련된 거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아주 그냥 그 뭐 무차별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뭐 트위터나 아니면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막 전파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뭐 퍼스트 드래프트의 그 클레어 워들 박사 같은 경우는 7가지 유형이 있다면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 가짜 뉴스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쭉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실 경계가 약간 애매모호한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엄밀하게 막 이것은 어떤 형이다, 이건 어떤 형이다 딱 떨어지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크게 보면 범죄로 보면 아까 막 처음에 말했듯이 뭐 미스인포메이션이나 디스인포메이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그 목적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그냥 좀 재미로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속이기 위한 건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스인포메이션하고 디스인포메이션하고 좀 예를 들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정책을 하는데 어떤 대통령이 뭐 1조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10조가 들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의도를 갖고 했으면은 디스인포메이션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뭐 착각을 했어요. 뭐 보고서 잘못 봤다든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미스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네. 그런 착각했은 거면 바로 곧바로 이제 착각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바로 잡겠죠. 그러면은 네. 그 이후에 그 나타나는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실수했으니까 네. 내가 잘못 착각했다 그러면은 그것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네. 바로 잡지 않겠죠. 그거는 네. 이게 진짜 단순히 그 뉴스 하나로 결정된 게 아니고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그 언론계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네. 그 가짜뉴스를 구글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요. 네. 가짜뉴스라는 페이크 뉴스라는 그 용어가 2016년 이후로 급증을 합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용어 자체가 거의 별로 없고 아주 네. 미미합니다. 그거는 그 표현 자체를 거의 안 썼고 네. 아주 가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만우절날 네. 가끔씩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이게 재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네. 2016년 대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아주 폭증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트럼프가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렇게 기존의 어떤 언론들 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네. 뭐 아니면은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를 향해 가지고 네. 저 언론들 다 가짜뉴스다. 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가짜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짜 뉴스인가? 그럼 진짜 뉴스는 뭐지? 그러니까 폭스 뉴스, 자기 지지하는 폭스 뉴스 이런 데를 이제 진짜 뉴스다. 이걸 봐라. 아니면 자기가 트위터를 직접 올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뉴스다. 쟤네들이 하는 건 다 가짜 뉴스다. 막 이렇게 네.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엄청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막 높아지고, 아 이게 뭐랄까 이 지금 그럼 언론 지금에 있는 언론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인가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언론계나 아니면 언론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걸 쓰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냥 미스인포메이션이나 디스인포메이션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폴스 뭐 뉴스라든지 네. 잘못된 뉴스라든지 이렇게 좀 다르게 써야지 안 그러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의도에 말려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트럼프가 2016년에 페이크 뉴스라는 예. 단어를 쓰면서 예. 페이크 뉴스의 검색량이 급증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아주 의도적으로 예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2016년에 이제 페이크 뉴스들이 많이 생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때 많이 생산됐습니다. 미국 그 대선 과정에서 네. 그 페이크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생성됐고요.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네. 우리는 포털의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 같은 데는 포털이 이렇게 강력하게 뭐 이렇게 그 그렇죠. 뉴스를 이렇게 그 뭐라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이렇게 그 가짜 뉴스 를 만드는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네.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짜 뉴스를 계속 막 제공하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까 마케도니아 이제 사례를 네.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가짜 뉴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가짜 뉴스를 주로 다루는 그런 웹페이지 이름도 비슷하게 교묘하게 쓴 네. 그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때 미국 대선 당시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횡행했었고 주요 그러니까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훨씬 더 검색량도 많고 이랬던 네.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진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짜 뉴스가 많이 등장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의도가 굉장히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크 뉴스들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결과적으로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트럼프 뭐 이렇게 그런 식입니다. 뭐 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네. 이런 뉴스를 막 이렇게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트럼프가 예, 트럼프가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누군가는 네, 누군가, 이제 그, 네. 예. 그럼 사람들이 진짜 교황 같은 분이 네.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러면 진짜 뭐랄까 이게 그쵸. 뭐 예, 사람들이 굉장히 가톨릭 신자는 예, 더 그럴 수도 있고 동료가 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거는 교황까지 지지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그쵸. 이제 나 있는 그쵸.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따져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선거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 가짜 뉴스들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가짜 뉴스? 아, 이건 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그 저기 인제대 김창룡 교수가 썼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김 교수님이 이제 그 영화 앞글 절다가 쇼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선정적이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주 제목이나 내용들을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거예요. 두 번째는 증오나 혐오다. 이렇게 그 가짜뉴스를 주로 다루는 것들이 그 뭐 성소수자라든지 난민이라든지 네. 뭐 또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다루면서 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것들 자꾸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일방향적이다. 그게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관계를 따지려면은 당연히 그 교차 검증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한 정보 소스도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이것이 맞다. 이 우리의 근거는 이런 거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맥락인데 연결인데 서로 맞지 않는 그 사실관계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끼어붙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백신을 맞아가지고 네. 어떤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무슨 이게 그 사망을 한다거나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 이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 그런 뉴스를 보기도 정말 그런가 굉장히 네, 이렇게 걱정도 되고 뭐 네. 가족들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불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노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의 특징인 거고 또 하나는 킬링 이펙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떤 죽음 치명적인 치명성을 가지고 이제 그 연결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근거가 이렇게 전혀 다른 뭐 이렇게 백신이면 백신 이거랑 연결시켜가지고 사실 그거랑 관련 없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뭐 죽음을 연결시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묶어가지고 이제 다섯 가지 특징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팩트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과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짜뉴스라고 해서 사실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사람들을 잘 속이기 위한 기술들, 기법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거는 이제 가짜뉴스의 기법인 거죠. 가짜뉴스가 네.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네. 이런 건데 2018년 뉴욕타임스가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잠깐 보면은 네. 뭐 가짜뉴스 수법 7개명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소재 선정인데 네. 아까 그 김창룡 교수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건 평범한 뉴스보다는 그 뭐 건강이나 성정체성, 네. 인종이나 질병 이런 민감한 소재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눈길을 끌게 된다는 거 있다. 소재를 선정하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범하게 충격적인 거짓말을 할줄 아는 편이 훨씬 낫다. 사람들을 일단 눈길을 확 잡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2020년이었네요. 김정은 사망 사건 이런 거 이렇게 누구도 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렇게 크게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짜인가 이러다가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쓰게 되면 진짜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어디 병이 나서 좀 이렇게 어디 아픈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한테 큰 적을 못 찍게 하니까 그렇게 확 이렇게 눈길을 잡는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로 이제 소재를 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가짜뉴스를 전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뉴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렇게 사실들을 막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큰 틀에서 보면 가짜뉴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짜뉴스를 다 하면은 잘 속지 않습니다. 에이, 저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그만한 것들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방역 정책에서 백신 이거 맞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국민들을 막 이런 결론이 딱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서 그래 저런 사례도 있었지, 맞아 저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백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이렇게 결론인지 그런 방식이 이제 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보면은 생산자는 자기 이름을 속이는 거 출처가 어딘지가 이제 따져보면 누군가를 막 전달을 했는데 어디서 봤다면서 전달을 했는데 그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숨기고 가짜뉴스를 만든다 이런 것들인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파해줄 유용한 바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가짜뉴스가 막 빠르게 번지고 다른 일반적인 진짜 뉴스보다 비교를 하자면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몇 배나 더 빠르게 퍼진다 전파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왜 그런가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빨리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재밌네 다른 사람들한테 톡으로 막 전달을 하고 그쵸. 니도 한번 봐봐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훨씬 더 빨리 전파가 된다 이런 거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달해 준 사람이 유용한 바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뭐 가천에서 탈로나도 부인한다 이거야 뭐 뭐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 나중에 진위가 밝혀져도 이미 생산자 본인이 원한 이 결과는 다 이제 얻고 난 그러니까 이미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네. 이제 확산되고 나면은 나중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져도 이미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원래 의도한 목적은 다 그렇죠. 달성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가짜뉴스가 아주 크게 만약에 위험한 경우는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기업에 무슨 뭐 그 IPO 같은 기업 공개를 한 이런 데 영향을 미치려고 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막 이미 시장이 막 요동을 치고 막 뭔가 문제가 막 됐는데 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그러면 그때 사람들 투자자들 손해 보고 뭐 기업도 손해를 보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 그렇죠. 예, 가짜뉴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짜뉴스를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예. 그 딱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푸틴이 암살당했다. 이런 뭐 그럴싸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은 예. 사람들이 놀래서 막 진짠가 보다고 막 전달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측면들도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것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네. 팩트체커들이 집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검증해서 그걸 해시태그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팩트체크를 한 사실들은 네. 전파의 속도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막 벌써 한 달 만에 1600건 정도를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유용한 바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이 전파만 잘 차단을 하더라도 가짜뉴스의 힘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허위 정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이게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아까 그 유용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한 고민들 네. 그 미시시피 주립대학교의 그 싱클레어 교수가 소개한 건데요. 네. 이렇게 가짜뉴스를 접하고 이것을 이렇게 막 빨리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가짜뉴스가 자기한테 왔을 때 내가 이 가짜뉴스를 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쏘아서 다른 사람들 전파할 수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을 이제 소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자신을 스스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짜뉴스가 어떤 건지 네. 아, 어떤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오고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제목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선정적으로 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노리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어떤 유형인지 잘 알면은 이렇게 가짜뉴스가 오게 되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출처를 좀 볼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 제목이 사람들 막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지 한번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교육이 돼 있으면은 가짜뉴스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렇게 훅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닌 치역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데. 사람들이 본인은 이게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막 편견이 없 나는 그래도 객관적이야, 그쵸, 그쵸. 중립적이야 네, 이런 그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짜 뉴스에 더 잘 속게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내가 편견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나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나는 뭐 이렇게 좀 보수 성향이니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 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진보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해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가진 편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 대부분 알만한 겁니다. 출처, 이 소스가 어디인지 이런 네. 것들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언론들도 그 뭐 이렇게 미디어 바이어스 이렇게 차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언론이 네. 출처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약간 레디컬하다든지 이렇게 급진적이고 여기는 좀 그 보수적이다 이런 게 쭉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뉴스를 볼 때 아 여기는 이런 데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뭐 보수 매체들이 있고 진보 네. 매체들이 있고 한데 그러면 저기서 나온 얘기를 들을 때 일정하게 아 저기는 보수 매체니까 그쵸, 그쵸.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네.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잠시 멈추는 것이다 이런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 멈추는 것만으로 해서 굉장히 가짜뉴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받았는데 이걸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이러지 않고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단 그 준 사람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불안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거나 네. 이렇게지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 출처가 뭔지 또 따져도 보고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줬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는 이렇게 좀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받았는데 아 재밌다 이거 이런 얘기도 있더라 막. 막 현 정부 욕하는 거 아니면은 또 뭐 저 대선 후보의 저쪽 후보를 욕하는 거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서 받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딱 전달해지면 그 사람도 받자마자 또 재밌어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정말로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렇죠, 그렇죠. 건데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감정에 주의하는 것도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가짜뉴스는 생산되는 그 목적 자체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뉴스를 읽었는데 막 괜히 막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막 분노하게 되고 정보를 받았는데 막 이게 정말 화나고 진짜 이런 건가 막 이렇게 되면은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뭔가 보이면 말하는 거. 이건 이제 허위 정보 같은 거 있으면은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인터넷 같은 데서나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는 내가 볼 때 이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도 다음에 더 조심하게 되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걸 그냥 봤던 사람들도 이거 나도 재밌는데 다른데 전달을 할까 이러다가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허위 정보에 맞서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라. 그렇게 해야 가짜뉴스를 좀 그리고 허위 정보를 막는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기자로서 딱 어떤 기사를 딱 보면은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딱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네. 무슨 도사도 아니고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어떤 그 기사를 보면 일단 제목이랑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목이 일단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그러면 네. 일단 의심을 일단 해봅니다. 해보고 그 제목에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네. 근거들이 어디에 있는가? 출처가 네. 그러면 믿을 만한 출처가 있는가? 근데 뭐 익명으로 하는 뭐한 누구에 따르면이라든지 네. 막 이런 걸로만 돼 있고 네.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뭐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나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네. 어떤 그런 식이 되면은 일단 의심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기사다 이런 식의 기사는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자꾸 기사를 보다 보면 그런 게 훈련이 될 수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네. 이렇게 제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딱 보고 그냥 이건 가짜다. 저는 그렇게 뭐 제가 막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도 여전히 꾸준히 열심히 기사를 읽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렇게 쉽게 판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아니면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이렇게 딱 받자마자 그래 큰일인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보고 좀 이상한데 좀 더 찾아볼까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그런 게 좀 훈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제목이 자극적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제목이 자극적이다. 네. 예를 들면은 네.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2013년 14년에 책에 약간 소개했었는데 네. 북한의 현송월 그 네. 단장 그 관련된 죽음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3년이었을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어떤 식이었냐면 그게 이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에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네. 제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옛 애인인 현송월 단장이 음란물을 촬영하다가 적발이 돼서 네. 총살로 죽었답니다. 아, 네. 이 제목 속에 네. 김정은 옛 애인이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음란물을 촬영을 하다 네. 적발이 됐고 총살을 당했다는 네. 것도 있고 온갖 자극적인 것들이 다 있는 제목만 보면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네. 그 저 현송월 단장이 2018년인가 우리나라도 왔었고 네. 조용필 그 평양 그 공연도 같이 했었고 네. 그런 과정이 다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너무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북한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막 이렇게 됐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제목들이 사람 눈길을 확 끌어잡고 또 뉴스를 이렇게 만드는 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이 확인이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으면 사실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취재할 때는 북한 관련된 정보가 이제 제한됐기 때문에 사실은 네.
뭐 이게 그 탈북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저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취재해서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으면은 그것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정 보도는 했지 않았을까요? 조그맣게? 아,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게 그 조선일보 그 독자위원회에서도 문제로 이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인가 21년인가 100주년 그 조선일보가 100주년 돼가지고 뭐 이렇게 기획을 기사를 쓰면서도 그 부분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썼던 오보를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소개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수정을 안 했다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기사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그 클릭 수에 비례해서 이 기사의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수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기사를 많이 클릭을 유도하도록 제목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낚시성 기사라고 하는데 낚시성 제목이라 그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고 사실은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런 클릭을 통한 그런 뭐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어떻게 보면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언론 단체나 언론의 언론 기관에서는 가짜 뉴스를 그런 오보나 이런 걸 그 가짜 뉴스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 수용자들 볼 때는 저게 더 큰 문제다, 더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은 지금 언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낚시성 어떤 제목 뽑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연하고 있고 또 어뷰징이라 그래서 기사 조금만 뭐 이렇게 손봐가지고 막 계속 막 그 뭐랄까 노출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걸로 어떤 그 뭐랄까 독자들을 끄는 게 아니고 품질로서 좀 끌으려고 하는 노력들, 시도들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 한 가지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신문사들도 많지만 정말 그 인터넷 신문사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게 실제 뭐 기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돈을 주면은 기사를 내주는 거예요. 그 뭐 거의 광고성 기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특정한 그 뭐 이렇게 인터넷 신문만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뭐 종이 신문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과연 할 수 있을 건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그냥 거의 광고성 기사를 이제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지적받을 만한 대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뭐 그 매체가 인터넷 매체까지 해서 종이 신문, 종이 뭐 방송 이런 걸 쭉 해서 매체가 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 많은 매체들이 경쟁을 하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온갖 것들이 사실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매체들을 다 일일이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매체들 보고 막 너네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도 시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역량들을 좀 많이 키우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보는 눈을 많이 키우면은 아무리 그런 걸 하더라도 아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도태되게 만드는 것들이 더 이렇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가짜뉴스의 생산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거를 국가가 다 나서가지고 통제를 해서 막는다고 해서 막힐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뭐 아주 통제적인 막 권위주의적 국가라 하더라도 그런 가짜뉴스가 없냐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파하지 않는 시민들을 일단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언론사에도 책임을 갖고 이것 정정 보도를 확실하게, 진짜 뭐 그 본 기사보다 훨씬 더 크게. 그런 걸 좀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언론들이 정정 보도할 때 원래 썼던 기사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그 조그맣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좀 이렇게 충분히 그만큼 왜냐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니까 크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잡고 이러면 저는 그것이 그 언론 매체의 어떤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저는 높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우리 이제 언론 풍토나 이런 게 그런 정정하거나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올바르게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저는 언론계 전체도 그렇고 개인 그 언론 그 개별 언론 매체들도 저는 신뢰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언론사도 어쨌거나 회사긴 회사잖아요. 예. 이게 좀 물론 책임감이 또 더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뭐 미쓰든 디쓰든 잘못된 이제 정보를 내서 이제 기사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사회적 관심을 너무 잘 받아서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큰 이익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잘못된 정보를 내보낸 거잖아요. 예. 그럼 그 기자는 어떤 책임을 내부적으로 지게 되나요? 뭐 징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회사마다 다 다른 거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회사가 이익을 얻었고, 네. 근데 그게 뭐랄까 나중에 밝혀졌는데 어떻게 되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그걸 징계를 할지 아니면 네. 잘했다고 칭찬을 할지. 칭찬하면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워낙 매체도 많고 하니까 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어비중을 아예 업으로 하는 네. 매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는 뭐 당연히 그냥 아주 사람들 클릭만 많이 시키면 된다. 뭐 사실관계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뭐 그런 매체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사실 그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로 인한 피해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따져봐 사실관계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하게 하고 네. 문제가 돼서 내부 징계 기준이 있으면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차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 근데 그걸 다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럼 이제 보통의 그 기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의식을 갖고 있나요? 이런 수익과 윤리의 사이에서. 왜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좀 유행했던 그 뭐 내과 의사 뭐 박 원장인가 그 드라마 보면은 이제 환자를 이제 수익원으로 이제 보는 시선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분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무조건 윤리성만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재미없는 뉴스만 보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도 보지 않는 기사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은 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또 수익성, 그 반대편에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뭐 주변 분들이나 이제 그쪽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기자분들의 의식은 그래도 어느 쪽에 좀 많이 있는 건가요? 제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네. 기자들 딱 대변할 수 있는 위치도 네.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저널리즘의 뭐 기본 원칙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그 뭐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출신 네. 이제 언론학자 쓴 이제 책인데 네. 그 책이 있으니까 하여튼 언론 관련된 저널리즘 관련된 책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뭐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네. 저널리즘을 이해하는 경영진과 경영을 이해하는 네, 저널리스트들 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매체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옳은 일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고 이러면은 그쵸.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은 독특하게 또 그런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을 잘 아는 그래도 원칙이나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경영진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언론에 속해 있는 언론인들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그러면은 좀 서로가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표현들이 굉장히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어떤 매체는 막 너무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저 모두를 내몰거나 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너무 저널리즘만 주장하다 보면 정말로 고립돼 가지고 예, 뭐 네. 결국 회사 문 닫고 이러면 그쵸. 아무 의미 없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좀 조화를 좀 이루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이제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보자면 저널리즘이 막 정말 이렇게 그 예전에 무슨 그 선비의 역할처럼 네. 뭐 굶어 죽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사실 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현실이니까 만개가 넘는 지금 매체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막 그것만 원칙 저널리즘 원칙만 지키다가 막 문 닫 다 문 네. 닫고 이러면은 그럼 그때는 그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원칙을 네. 잘 지키면은 네. 저는 독자들이 그런 품질을 잘 이해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높은 이렇게 그 저널리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팩트체크 저널리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막 사람들 끄는 그런 제목으로 사람들 끌고 아주 선정적으로 이런 걸 끄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과 품이 들더라도 정말로 퀄리티 높은 그런 것들을 뉴스를 만들어내고 추적해내고 그런 탐사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처럼 팩트체크 저널리즘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 지지해주고 그럼으로써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좀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이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하실 때는 그 몇 배, 몇십 배에 그렇죠. 대한 노력과 그러니까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더 힘든 근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관련된 기사를 더 냈을 때 반응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 반응들 봤을 때 뭐 허탈감이 들거나 이러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속도도 그렇고 전파 네, 속도도 네. 그렇고 그것을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막 팩트체크해서 이게 사실이 네. 아니다라고 하는지 이렇게 네. 한다 한대로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측면도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시의적절하게 잘 이렇게 그 막 그때그때 이렇게 그 뭐랄까 검증을 해서 내 보내주느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팩트체크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왜냐면 그걸 너무 이렇게 이미 시장에서 다 막 화제가 돼가지고 뭐 네. 이렇게 그러는데 막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막 그 뒷배경까지 다 알아와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냈다. 근데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네, 다 거기서 네. 다 떠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는 다 퍼져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노력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무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절한 타이밍에 고품질로서 이렇게 승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고 하는 것 같고 외국에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검증할 대상을 잘 골라서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가질 만한 공익적인 성격을 것들을 잘 골라서 그것을 또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네. 검증하고 그것을 이렇게 제때 적절하게 이렇게 공표를 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네. 그걸 자꾸 이제 훈련을 해야 그리고 이제 그 물론 수용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그 선택을 해주고 읽어봐주고 이래야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영의 논리가 더해지면은 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조차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팩트체크도 네.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네.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비판을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네.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닌 그 어떤 그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네. 이것이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팩트체크가 어디 한쪽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또 다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팩트를 가지고서 또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아 저쪽 사람들은 진영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구나 네. 사실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이렇게 정치 진영을 고려해서 하는 데가 아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피노키오 지수라는 거 이제 네. 하잖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 그 거기에 팩트 체크하던 그 기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런 겁니다. 그 팩트 체크를 딱 했는데 그 뭐 트럼프 지지자가 있고 공화당 지지자가 있고 민주당 지지자가 있건 네. 자기네들이 이제 그 피노키오 이제 네 개를 주지 않고 두 개나 세 개를 이제 많이 준단 말입니다. 네. 거짓말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개 주면은 제일 이제 진짜 완전한 거짓말인데 네. 두 개나 세 개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이거밖에 안 줬느냐 이렇게 네. 막 따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만약에 네 개를 줬다 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진영에 빠지는 거고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피노키오 지수 하나부터 네 개까지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을 절대로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거다. 이거 설명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이것이 어떤 진영이 이제 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때는 진영 논리 극복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팩트를 들이대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팩트를 보고 설득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죠, 예.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트럼프 이제 페이크 뉴스 말씀하셨는데 그 트럼프가 거짓말을 거의 사실로 바꾸는 10단계 방법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예. 이건 약간 반복 효과 이런 네, 건데요. 네, 네. 그 뭐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이렇게 그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네네. 1단계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네네. 거짓말을 한다. 네. 그리고 페이크 뉴스 만드는 거죠. 예, 거짓말을 하고 네. 그다음 전문가들이 트럼프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을 그쵸. 한다. 근데 네. 여기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다시 또 그러는 겁니다. 이 전문가와 언론이 정직하자 페이크 뉴스, 쟤네들은 페이크 뉴스야. 네. 그거 믿을 게 안 돼. 계속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니까 막 그 네. 대중연설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중연설 막 가가지고 계속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게 맞다, 믿어라, 막 이렇게 막 계속 거짓말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점점 약간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그 시작합니다. 지지자들도 특히. 예. 그러면서 언론에서 그냥 가짜가 아니고 이게 논란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트럼프 주장이 이렇게 거짓이라고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게 또 지지층도 있고 막 논란이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론조사 막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 그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주장했던 것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치열한 거다. 네. 이게 그때부터는 거짓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 발언을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말의 사실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지지를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이게 100% 막 이게 그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40%는 지지를 하는 걸로 막 나오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나오는 네. 겁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아, 지금 그 트럼프 주장에 대해서 여론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뭐 처음에는 거의 100% 이제 거짓말처럼 얘기가 네, 됐었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한 40% 대 60%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또 몰랐던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얘기가 맞는 모양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작하는 네, 예, 뭐 지지자를 중심으로 더 그렇지만 더 네. 퍼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처음에 했던 거짓말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시간을 거치면서 진짜 비슷하게 이게 논쟁이 좀 있긴 하지 우리는 트럼프의 말을 더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고 한 절반 정도는 믿게 돼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웃다가도 어느 순간 막 논쟁이 되고 여론조사 나오고 또 TV에서 그게 소개가 되고 그 여론조사 결과 이게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그럼 진짜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과정을 트럼프가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이 그 트럼프의 그런 거짓말, 그렇게 우리 다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보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절대로 그것이 거짓이면 거짓인 걸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왜 거짓인지를 이렇게 지적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그것을 거짓이 더 확산되거나 아니면 그 이렇게 막 그 시간을 끌면서 거짓이 막 공방을 벌여 가지고 진짜처럼 둔갑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지칭했던 것들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뉴욕 타임스 뭐 예. 이런 데 결과적으로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으니까 예. 이긴 거네요. 그런 싸움에서 보면 그런 기성 언론하고 트럼프의 싸움에서 트럼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트럼프가 그 뭐야 저걸 했었잖아요. 그 뭐 선거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네. 그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주장 인터뷰를 중간에 다 끊어버렸어요. 방송하다가 말고 항의를 한 거죠. 사실 네.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였는데, 네, 그쵸. 예, 그 중간에 막 트럼프 막 기자회견 네. 하고 이러는데 네. 방송하다 말고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 말은 가치가 없는 거다. 당신은 끊임없이 우리 그 언론들을 가짜 뉴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반격 같은 걸 네. 했었던 거죠. 근데 언론인으로서 그 선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끊는 거는? 계속 그렇게 트럼프는 그 가짜뉴스를 네. 확산하는 사람이고 네. 뭐 그 논리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언론으로서 그 뭐랄까 하나의 선택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또 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것을 그냥 과감하게 끊는 거는 우리는 더 이상 가짜뉴스를 취급하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메시지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보 위생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이건 뭐 그냥 네. 그 딱 뭐 이게 그 개념이 딱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뭐 허위 정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 뭐랄까 좋은 정보를 잘 가려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정보가 너무 많고 그 속에서 이제 허위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네.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알 수도 없고 네.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정보의 편식을 좀 줄여야 된다 뭐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한쪽 그 얘기만 되는 뭐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그 한쪽 얘기만 자꾸 듣다 보면 정말로 이제 그쪽 얘기들만 정보로 들어오게 되고 뭐 확증 편향이건 에코 챔버건 아니면은 필터 버블이건 관련된 이제 정보들만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보가 균형이 안 잡히고 계속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단톡방이든 그런 모임에도 그렇고 내가 보는 매체도 그렇고 그럼 자기는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못 벗어나니 계속 이제 그 관련된 정보를 그쵸. 주잖아요. 네. 나도 모르는데 계속 관련된 정보만 오니까 둘러싸여 있으니까 필터 버블이라 그러는데 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 보수적인 성향이다 아니면 아주 진보적인 성향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 알고리즘을 깨기 위해서는 전혀 반대 성향의 것들 뉴스를 읽어보고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아 어떤지 귀 기울여 보고 이런 것들 활동을 자꾸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알고리즘을 깨게 되는 거죠. 측면에 보면 어 이거 이상한데 얘는 이것만 좋아하는 애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거 아니 반대쪽에 얘도 네. 좋아하네. 그럼 얘 이거 관련된 정보도 줘볼까? 네.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네. 좀 깨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줄이는 것들 그 이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취하려고 하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아, 내한테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잘 가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좀 정리한 청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의 편식을 줄여서 좀 균형 감각을 갖는 것들 그리고 너무 무더기로 막 이렇게 쏟아지는 지금 정보가 너무 넘쳐서 문제지 부족해서 문제는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취할 것과 그러지 않은 것들을 좀 잘 가려서 좀 이렇게 정말로 쓰레기 같은 정보들은 좀 버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유사한 영상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다. 그 삼성전자가 뭐 상승하는 이유 이걸 검색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락하는 이유 반대되는 것도 좀 검색을 해서 그렇죠. 예. 정보의 좀 균형성을 맞춰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과연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찌됐든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한번 보면 그 관련된 정보들이 쭉 막 그렇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알고리즘을 역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뭐 아주 막 진보적인 아니면 특정 후보 지지하는 내용만 네. 자꾸 보고 있으면 관련된 것만 자꾸 올 거니까 네. 그게 아니고 그 반대쪽도 한번 보고 네. 또 이렇게 전혀 또 그거랑 성격이 다른 제3지대에 있는 것들도 좀 보고 네. 이러면 또 거기 관련된 정보들도 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뭐 특히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는 사고모음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니까 정치색이 분명하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뭐 내가 좀 지지하는 쪽의 정치 뉴스를 보면은 뭐 좋아요 잘 누르게 되는데 나만 반대되는 쪽에 보면은 끊고 싶어요. 그래서 네. 좋아요를 누르면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고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네. 계속 강화가 되니까 네. 좋아요 누르는 거는 일정하게는 이제 표시를 하는 거, 의사 표시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것만 해서 그 알고리즘이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보는 것마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것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 편식을 깨기 위해 가지고 좀 다른 정보나 다른 전문가도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뉴스는 없는가 이런 것들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주변에 지금 쌓여 있는 그런 뭐 뉴스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정신 건강을 지킨데도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가님이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팩트 체크 저널리즘 하시니까 양쪽의 정보를 다 받으시려고 많은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좀 양쪽의 정보를 얻는 방법 같은 거? 아, 쉽게 얻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예. 네. 딱 쉽게 얻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 그냥 매체를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체를 특정 매체만 보는 것들은 굉장히 좀 피해야 된다. 입맛에 맞는 매체만 보는 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 진영에 있는 매체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보는 거. 거기 그 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이렇게 거기서 주장을 볼 필요는 없이 팩트는 뭘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좀 하면은 아무래도 언론 매체를 좀 이렇게 골고루 보는 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렇게 그거는 본인이 원해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니까 본인이 정말로 그 어떤 정보의 폭이나 인식의 폭을 넓히려면은 한쪽 측면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어떤 그 반대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이런 뭐 이런 걸 하는데 선거 때 되니까 엄청 친구 요청이 많더라고. 근데 네. 막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선거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했다가 활동하는 것 좀 보면서 아, 이 사람이랑 내가 보기에 이게 좀 계속 뭐랄까 그 뭐 페이스북 상이긴 하지만 네, 친구 관계를 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쵸.
아 근데 이게 조금 잔머리 쓰면은 아 그러면은 뭐 보수 진보 아니고 가운데 있는 뭐 언론사를 하나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그 보수 진보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편히 그냥 딱 보수 딱 진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쵸, 그 그쵸. 스펙트럼이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그쵸, 있고 네. 또 이쪽 왼쪽에서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네, 그것도 네. 중간쯤에 있는 매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러면 그 중간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면 되느냐 또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또 저쪽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뭐 여기서도 이렇게 다루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네.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것을 저쪽 끝에서는 또 다루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딱 요 정도 되는 거 뭐 네. 요 매체를 보면 다 볼 수 있겠네. 네, 네. 그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양쪽에 너무 그게 있는 거는 보면은 너무 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네. 그거보다는 그래도 약간 제 진영을 좀 대표한다는 우리 사회에서 좀 그런 매체들을 보고 또 약간 중도 성향의 매체를 같이 이제 해서 네. 이렇게 세 부류 정도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인식이 좀 나아질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언론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그, 제가 뭐 그거를 있다 없다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는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어찌됐든 성향이 네. 그런 그 보수 진보 아니면 또 중도 성향을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것들은 뭐 그 매체에 따라 성향이 그렇게 있을 수 있죠.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향을 이렇게 노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그런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으로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성향을 어디 보수다 진보다 하기 애매한 경우도 네. 있는 그쵸, 거고 그쵸.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 좀 될 거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한쪽만 보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최소 두 개의 언론사의 신문은 봐야겠네요. 뭐 신문이 됐든 뭐뭐 네. 뭐 어떤 방송이 됐든, 예, 방송이 됐든 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교차해서 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훈련을 좀 하면은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간단한 원칙을 외워두면은 가짜 뉴스를 좀 판별하기 쉬워진다라고 해서 이걸 뭐 리얼로 읽었나요? 리얼? 아 이거는 그냥 네. 이제 뭐 그냥 가짜 뉴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원칙이 뭐 열 가지 원칙도 있고 막 네. 이런 것들인데 그걸 막 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네. 이제 재미로 한 네. 것들인데 그냥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것들이고요. 네. 리얼 뭐 해서 이게 진짜냐 네. 그다음에 에비던스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모든 걸 다 합쳐본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주위를 둘러봐서 더 또 다른 소스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캐나다에서 하는 미디어 스마트라는 곳인데 거기서도 네. 리얼 또 다른 버전인데 이거는 네. URL을 읽어보라 그 주소를 웹 주소를 읽어보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내용을 검토하는 거 저자에 관해서 물어보고 저자가 그 만약에 뉴스라면 그 저자가 다 썼던 다른 기사들도 있을 네, 거랍니다. 그렇죠. 그런 관련된 기사를 쭉 보면 아, 이 기자는 어떤 기사를 써왔는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링크를 살펴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랑 뭐 이런 데서 하는 가짜 뉴스 검증하는 허위 정보 검증하는 뭐 333 원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를 권하고 세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 행동을 하자 실천하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약간 이렇게 쉽게 외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메모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각 국가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전 세계적인 고민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 조작이 좀 어렵다고 하는 영상조차도 이제 뭐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네, 네, 가짜 사실 뭐 딥페이크 기술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어떤 유력 정치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해가지고 언론에 딱 올려보면 사람들이 다 진짜로 믿을 거란 말이죠. 네. 조작 영상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이게 제가 그 뭐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강을 한 지가 한 5, 6년 됐는데 네.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딥페이크 처음에만 해도 딥페이크 나왔을 때 여기 이제 소개된 게 그런 겁니다. 뭐 누구라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영상 출처 네. 살펴보고 다른 곳에 또 있는지 보고 네. 이렇게 화자의 그 입모양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네. 천천히 돌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네. 입모양이랑 천천히 돌려보면은 이게 어색한 게 보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네. 비교를 해보면은 네. 원래 원본 영상하고 그 딥페이크 한 영상을 보면은 입모양이 굉장히 어색하고 안 맞는, 네, 안 맞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 나오는 딥페이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구별이 거의 안 될 네. 정도로 아주 이렇게 그 기술이 진화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구별해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뭐 출처를 확인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고 또 내용도 그거를
디지털 기술로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네. 주장한 내용들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나오는가. 이제 일례로 들자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우리는 저 러시아에 항복한다 이런 딥페이크 네.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딥페이크 영상이 나오고 사람들이 한참 전쟁을 하고 뭐 끝까지 항전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러시아의 어떤 후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네. 함께 그런 그 딥페이크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났고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는 그 발언 그렇게 발언한 적도 없고 아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싸울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바로 잡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는 앞뒤 맥락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기술로만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이제 기술로 구별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그건 과학자들이 또 해야 될 네. 몫인 것 같고 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이제 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기술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의 앞뒤의 맥락은 뭔지 왜 이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갑자기 그게 등장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지금 막 그쵸.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네. 대통령이 항복하라고 이런 네. 이제 영상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맥락을 봐야 되고 지금 이건 아닐 수 있는 게 개연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딥페이크 잘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제가 그 MBN인가요? 김주와 AI 앵커라고. 아 예예. 예.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네. 똑같습니다. 지금 AI 네. 앵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원래 막 영화에 이제 소개하려고 그런 그 딥페이크 기술이 영화에서 써였던 건데 이게 막 범죄에 막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 성범죄 막 이런 데도 네. 활용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더 이렇게 뭐 갈수록 기술이 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기술적으로는 진짜 이게 진짜 가짜를 진짜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거의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어찌됐든 역할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네. 해야 될 역할이 또 있고 또 전문가들이 네. 또 해야 될 역할이 또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AI 조작한 딥페이크를 이렇게 가려내는 막 기술을 막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역할이 있는 거고 네. 또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 그냥 언론을 보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런 그 허위 정보를 접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역할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막 유용한 바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네. 그것을 내 선에서 끊어낼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스스로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네. 싶고요. 코로나 때 그 WHO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허위 정보가 워낙 이제 많았으니까 이제 네. 뭐 그런 이제 소개를 한 것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코로나 허위 정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한 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데 네. 한 명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 뒤에 수백 명한테 퍼져나갈 게 거기서 끝이 그쵸, 난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서 끊는 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건가에 대한 그런 것을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멈춤을 인해가지고 혹시나 모를 피해자 그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혹시나 모를 피해자를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좀 저는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팩트체크를 하면은 네. 그 가짜뉴스는 많이 사라지긴 하나요 실제로? 효과 문제인데요. 네. 팩트체크가 가짜뉴스를 과연 막을 수 있는 건가? 네. 특히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정치인의 주장 발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네.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줄어들었냐? 네.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은 여전히 예전이나 네. 지금이나 많다. 그런데 네. 팩트 체크를 함으로써 정치인이 같은 그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들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하면은 거짓말 하는 것들이 확 줄 수 있겠죠. 그쵸.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나가서 그 얘기를 하기 좀 부끄럽고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백신이가 됐든 뭐 백신 뭐 의료 뭐 건강 이런 문제가 됐어도 한번 이렇게 써먹었는데 이게 가짜뉴스 막 산으로 퍼졌는데 이게 진짜 사실 아닌 걸 확 이제 인식이 되면은 다음에 그 얘기를 또 하기가 좀 이게 이제 쑥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식의 또 뭔가를 연구를 하겠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성숙된 뭐 시각 어떤 그런 걸 잘 가려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배양이 되면은 가짜뉴스가 이제 발붙일 것이 많이 없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서로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 하면은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이 가짜뉴스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긴 하겠어요. 그 광우병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예. 촛불 시위 막 하고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판정해서 이걸 네.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이제 단정해서 할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그 불안 공포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말할까 뭐 언론들 일부 언론에서 네. 그것을 문제제기를 막 했었던 것 네. 같고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그때 주장했던 주장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네. 그런 주장들 중에서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은 걸로 드러난 부분들을 바로 잡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아닌 게 의미가 없는 거라든지 네. 막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막 100% 현혹했던 건가 또 반드시 그런 그러니까, 것뿐만은 네,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평가는 좀 제가 이렇게 감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시민들이나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저는 충분히 좀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아, 진지하게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에 중요한 큰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그걸 주도해 나가는 이제 층이 있는 거고 언론 네. 뭐 일부 언론이 앞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실관계가 그것이 많이 100% 아니었다 그러면은 저는 네.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또 이렇게 그 사실도 있고 또 이렇게 네. 막 뒤섞여 있을 때는 네. 저는 가능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복기를 하면서 그 섞인 것 중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좀 가려내고 네. 이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또 의미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은 또 의미 있는 대로 또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까 그 현송월 얘기가 왜 그렇게 그 문제가 됐냐면은 네.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됐는데 그 처형 당했던 게 100%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일부 그런 것들이 있었던 네. 걸로 아마 그리고 그 취재했던 기자도 그렇게 네. 생각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이제 틀렸다고 접기가 네. 쉽지 않은 겁니다. 네. 분명히 자기는 취재를 했을 때. 네. 믿을 만한 그 어떤 근거로부터 해가 했고 비록 현성월은 아니었지만 네. 일부 나머지 사람들 중에 그런 예, 그런 네. 것들이 있었다라고 자기는 확신하니까 이제 그걸 못 접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잘 가려서 그러면은 그런 그 뭐랄까 내가 주장을 하고 기사를 썼지만 그 중에서 현성월 부분은 그걸 대목자만하게 제목으로 뽑고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뭐 좀 바로 잡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우리가 뭐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고 관심이 멀어져서 그냥 잊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뭐랄까 그 후속 작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론이 이제 언론이 신이 아닌 이상 네, 하다 보면 그쵸. 실수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잘못 오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막 모든 걸 다 막 지탄하는 건 좀 그렇고 그렇게 있을 때 그게 이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실수란 걸 알아차렸을 경우에 그것을 네.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은 오히려 더 좀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뭐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너무 크게 공포를 많이 가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본다 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가짜뉴스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에 가까운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우리 그리고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가볍게 볼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막 불안해서 떨면서 가짜뉴스 때문에 못 살겠다 막 불안해 떨 이런 문제도 아닌데 어찌됐든 조금 더 진지하게 가짜뉴스를 좀 임하고 내가 혹시나 이렇게 전파를 해서 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선량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